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전 국민이 알아야 하는 국민 건강 상식 시간입니다. 지금도 디톡스 많이 하시나요? 디톡스 주스 만들어 마시는 게 꽤 유행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디톡스 다이어트라는 것도 있었고 말입니다. 디톡스, 말 그대로 운동요법 혹은 짧은 단식이나 특정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으로 몸에 쌓여있는 독소를 밖으로 배출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기를 끌게 된 이유는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자 연예인들이 몸매 유지와 항노화를 위해서 이 디톡스를 한다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가 독이 든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닌데 왜 몸에 독소가 쌓이는 걸까요? 독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몸 바깥에서 들어오는 외독소와 몸 안에서 생기는 내독소, 이렇게 둘 말이죠. 외독소란 미세먼지와 같은 오염물질이나 식품 첨가물, 살충제, 농약, 청결제, 전자파나 방사선 등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를 말하는 것이고, 내독소란 몸 안에서 산소나 각종 영양소가 대사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거나 몸속으로 들어온 세균에 의해 만들어지는 독소를 말하는 겁니다. 외독소든 내독소든 독소들이 들어와 배출되지 못하고 몸 안에 쌓이게 되면 만병을 불러오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몸에 독소가 쌓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징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몸에 쌓인 독소는 혈관과 각종 장기를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독소를 걸러줘야 할 장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 몸 여기저기에서 이상 징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몸에 독소들이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에 독소가 쌓이면 일어나는 징후들, 첫 번째, 자도 피곤하다. 별다른 원인 없이 심한 피로를 느끼며 이러한 피로감이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만성 피로 증후군을 앓고 있는 겁니다. 일반 피로는 그냥 쉬면 회복됩니다. 하지만 만성 피로 증후군을 앓고 있다면 휴식으로도 회복되지 않고 뭔가를 특별하게 피로감을 느낄 만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지에 힘도 없고 늘 졸린 것 같고 그러니 의욕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 만성적인 피로감은 결국 집중력 저하, 기억력 장애, 수면 장애, 위장 장애도 동반해서 일어나고 복통, 흉통, 식욕 부진, 호흡 곤란, 우울감도 느끼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만성 피로 증후군의 원인으로 각종 감염이나 스트레스, 독성 물질, 잘못된 습관 등을 지목합니다. 또한 한의학에서는 해독 기능을 하는 간 기능이 떨어져 몸속에 독소가 많이 쌓인 것을 원인으로 봅니다. 몸속에 독소가 쌓이면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담이 만들어지는데 이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만성 피로 증후군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도 피곤하고 심신이 나른하다면 몸속에 독소가 많이 쌓여 있는 걸 의심해 봐야 합니다. 몸에 독소가 쌓이면 일어나는 징후들, 두 번째, 피부염증이 생긴다. 피부염을 알아보지 못한 분들은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피부염 없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은 그냥 복받은 인생이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정말로 말이죠. 이게 그냥 기름기 많은 피부에 여드름 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몸에 독소가 쌓이면 아토피 피부염이나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할지 모르는 하여튼 이상한 피부염증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저기 불쑥불쑥 붉은 반점이 생기면서 밤잠을 못 자고 온몸에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가렵습니다. 그리고 물집 잡혔다가 진물이 질질 흐르기도 하고 한쪽이 좀 나아간다 싶으면 어느새 다른 한쪽에 또 붉은 반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유, 벌레 물려서 가려운 거는 비교할 정도가 아닙니다. 연고를 바르다 이게 듣지 않아 결국 먹는 약도 복용하게 되는데 세상 제일 강한 약 중에 하나가 바로 피부약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그게 약효를 발휘하면 다행이죠. 그것도 듣지 않는다면 결국 면역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스테로이드까지 처방받아 먹게 됩니다. 아, 예, 맞습니다.
운동선수들에게 금지된 그 스테로이드 말입니다. 피부염증은 몸속에 독소가 쌓였다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피부염증에 시달리고 계시나요? 그럼 몸에 독소가 쌓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몸에 독소가 쌓이면 일어나는 징후들, 세 번째, 과민성 장증후군을 앓는다. 특별한 원인 없이 반복되는 복통, 복부 팽만감, 설사, 변비 등의 배변 습관의 변화를 동반하는 만성질환이 과민성 장증후군입니다. 과민성 장증후군의 원인은 아직 뚜렷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스트레스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은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 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뇌와 장이 연결되어 있다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죠? 하지만 같은 장기니까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으면 장 움직임에도 이상이 생기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스트레스로 장의 움직임이 과도하게 빨라지면 설사가 생기는 것이고 반대로 장 움직임이 느려지면 변비가 생기는 것이죠. 또한 몸속에 독소가 쌓이게 되면 원활한 혈액순환을 방해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장내 환경이 오염돼서 유산균이 줄어들고 염증이 생기게 되는 것도 장질환의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몸에 독소가 쌓이면 일어나는 징후들, 네 번째, 입냄새가 난다. 이도 잘 닦고 잇몸 관리도 잘하고 있음에도 입냄새가 난다면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입냄새의 대략 80에서 90%는 충치나 잇몸 질환 그리고 설태 등 구강 내의 원인 때문입니다만 나머지 20에서 10%에 주목해야 합니다. 당뇨병, 편도결석, 신부전, 간경화, 이비인후과 질환 등 몸속에 다른 장기에 이상이 생겨서 냄새가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몸속에 쌓이는 독소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암과 백혈병 등도 따지고 보면 몸속에 쌓인 독소들에서부터 그 씨앗이 뿌려지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사지가 늘어지게 피곤하거나 피부염증에 있거나 과민성 장증후군을 앓거나 구강질환이 없는데도 입냄새가 계속 난다면 몸속에 독소가 쌓여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보고 하루라도 빨리 이 독소를 배출하기 위한 디톡스를 하셔야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몸속에 쌓인 독소를 깨끗이 제거하는 디톡스를 시작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도 디톡스를 시작해야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